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패배를 안겨준 남자, 세 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고 신화가 돼버린 남자, 그의 아들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 역시 설지오 올리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따라 바디빌더가 되기로 합니다.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설지오 올리바는 그의 아들 주니어의 보디빌딩 커리어를 돕지 않습니다. 1984년생의 바디빌더로 늦가기 신예였던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데뷔전이었던 2017년 뉴욕프로를 우승합니다. 제이 커틀러의 코치였던 크리스 아세토의 영양코치 기반으로 설지오 올리바는 이후의 프로쇼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8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해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게 됩니다. 2019년 시즌 공백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합니다. 180cm의 긴 팔과 다리를 지닌 장신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채워야지만 탑클래스와 견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몰라보게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라섭니다. 사이즈와 컨디셔닝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운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당시의 탑클래스로 인정받던 세드릭 맥밀란과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를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를 제치고 당당히 5위를 기록합니다. 2020년 시즌은 우측 팔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2021년 설지오 올리바는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세드릭 맥밀란이나 아킴 윌리엄스 같은 탑클래스의 선수들을 이미 이긴 전력이 있는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매 시합마다 단 한 차례도 다이어트의 강도를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2021년 시즌 어떠한 시합을 준비 중인지 언급한 적이 없지만 하반기 7월에 열릴 시카고 프로를 준비 중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큰 프레임을 근육으로 채워야 하며 등 근육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피드백을 받은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는 그 부분을 보강하는 중입니다. 언제나 다이어트의 강도를 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완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올림피아 진출은 물론 탑6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눈부신 활약을 했던 찰스 그리핀입니다. 175cm의 키에 110kg을 웃도는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입니다. 2018년엔 아킴 윌리엄스와 맥스 찰스를 제치고 프로쇼를 우승하더니 올림피아에서 13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2019년 시즌 역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포인트 부족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지는 못합니다. 과거 자니 잭슨을 연상케 할 정도의 거대한 승모근과 함께 펼쳐져 있는 등 근육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후면 포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는 짧고 굵은 허리와 상체에 비해 약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간의 공백을 통해서 그의 약점이었던 하체 사이즈를 많이 보완한 찰스 그리핀의 모습입니다. 워낙에 강점이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하체 사이즈의 보완과 함께 그의 약점이었던 복부 컨트롤과 복근의 선명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2021년 7월부터 시합을 준비하는 찰스 그리핀이야말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아킴 윌리엄스 모두를 제치고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를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스티브 쿠글로입니다. 2020년 3월을 마지막으로 시합을 치르지 않았던 스티브 쿠글로가 2021년 시즌 복귀를 선언합니다. 스티브 쿠글로는 이미 2018년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와 이안 벨리어가 출전한 인디 프로에서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6를 기록했던 아킴 윌리엄스와 10위를 기록한 저스틴 로드리게스를 이기고 인디 프로를 우승합니다. 이어지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6,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본인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며 4위를 기록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의 모습은 대단했지만 아직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스티브 쿠글로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다면 아킴 윌리엄스가 6위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2021년 복귀를 생각하고 있는 탑클래스의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의 복귀로 인해서 2021년 한 해는 더욱더 치열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